예, 엄마는 저기 있어요, 저기. 저기서 풀 뜯고 있네. 자식은 그냥 뺏겨버리고, 이 전 나오는 엄마 따라다니고, 지 엄마는 저쪽에서 풀 뜯고 있어요. 아유, 참. 와, 이거 요새, 우리는요, 농사철이라서 힘들어요. 엄청 이렇게 밭 갈아서 퇴비 주고, 이렇게 비닐 멀칭하고. 아이고, 참. 농사. 이때 많이 심어놔야 또 거둘 게 많죠. 여기는 이제 이 땅은 전부 이제 뭐 염소들 풀도 먹이고 여기는 호박을 심어서 염소 먹이로 쓰는 거예요. 돌 좀 주워 내고. 아, 농사지랴. 아, 인터넷 블로그 운영하랴. 또 유튜브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루에 다섯 차례 기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어떤 간증 써야 되고. 아, 그래서 이제 요새는 날마다 집안에 드리던 설교를 좀 뺐어요.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만 하고 이제는 설교 대신 유튜브에서 어떤 간증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요, 우리 가족들이. 그리고 이제 나는 좀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정치 코멘트를 좀 하고 그러고 있죠. 아, 저쪽도 내가 요새 밭을 이렇게 고구마 심을 때를 지금 타고 있어요. 여기는 감자가 지금 쑥 싹이 나고 있죠. 싹이 잘 나고 있어요.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심고 퇴비 줘서 덮어놓고 여기는 지금 감자가 싹이 나고 감자를 올해는 많이 거두어서 안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감자 크로켓을 좋아해가지고 식구들이 생선 크로켓을 좋아하는데 저쪽에도 감자고.